뭐해 유아? 드디어 왔다요. 드디어 학원에서 오늘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 이제 서울로 출발합니다. 왜? 왜? 미카 뭐 아또이 많았다네. 가야해. 서울이니까 가야해. 니 약간 부상아 이빠 이쪽 보러 가야할 거라 結構 시간 쓰듯이라네. 희망ってことはないよね. 소다네. 오츠카레 오츠카레. 야 우리야 유아 세라 재밌었어? 엄마는 고소공포증이라서 그래. 엄마는 고소공포증? 익히나 아니야 이거 죽어 지친 아니야 좀 받아 또 한 번 바디인데 말해 안녕 부산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군요. 사이츠비가 저도 땡큐하루래. 마지막으로 카페 같은 데 한 군데 더 들렸다가 이제 집에 갈 겁니다. 또 갔단 데스까? 어떤 카페에 입군 데스까? 그냥 바닷가 카페 가고 싶다네. 어? 밤에 그때 가고 재미네. 와 아까 짱찌레띠 그런 와 뭐 혼돈이 다행이다네. 아 이거 뭐 모이대 として 녹고를 됐어. 진짜 疲れた 俺は. 진짜 민나 疲れた. 진짜 疲れた. 안녕하세요. 너이것도. 안녕. 야. 日本指かいくん。髪の毛がなんか本当にダサいね。え、そう、あれが可愛いよ。黒カス。クロッカス部屋。何時ぐらいの？ユアクセラちゃん何が楽しかった一番？正解。全然出てこないじゃん。 海か 好きだもんね 海 아니 우아가 움직여 안 움직였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아빠도 리허설 보라 쥐도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야 우리 따라 아니 우아가 움직였어 단 거 있나 쥐도 이거 하지 마 네, 서울로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또 카페를 왔습니다. 야, 근데 진짜 우리나라 카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. 카페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여기는 울산에 있는, 네, 울산하고 기장 사이에 있는 카페고요. 호피폴라? 라는 곳입니다. 바깥에도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. 야외 좌석도 이렇게 있고 크루아상 맛있지 진짜 오랜만에 맛깔 다 먹어야지 맛있어? 야 요번 여행 마지막을 또 카페에서 또 어? 날씨가 오늘 좀 그렇게 좋진 않네 이제 슬슬 갑시다. 화장실 안 가도 돼? 어? 나 갔다 올게. 아니야. 안 해도 돼. 여행이 끝나니까 비가 엄청 오네. 얘들아. 안전벨트. 밤에는 운전 좀 스트레스 되죠.
거야? 안전운전하니까 내가 안전운전합시다.